그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문 앞에 있는 그 영전까지 이렇게 한 것은 그거 다 부서져 있어가지고 또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무슨 집회를 하는 것도 무슨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? 자, 좀 그 반경을 조금 벗어난 그 일부 의견들이 예, 이렇게 좀 고의가 아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. 서울 광장만 사실은 그렇게 봉쇄를 하려고 됐던 건데 일부 그 의경들이 그 작전 구역을 조금 벗어나서 고의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 이러면 저희는 또 가장 일선에서 또 국민의 그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를 현장에서 다 봤던 그 직원들이고 의경이기 때문에 그걸 뭐 고의로 훼손하고 이런 거는 없었을 겁니다.